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보는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발전은 국토 부족 문제 등 국내의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탄소 중립 및 아리백 달성과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태양광 도입 초기에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해결된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중금속 오염이나 산림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태양광 발전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전자파와 중금속 역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일례로 중금속인 카드뮴 텔라로이드를 이용한 태양 전지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보급 역시 이뤄진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의 1위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 솔라가 현지에서 텔루라이드 기반 태양 전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과 별도의 거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태양 전지는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지 실리콘계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리콘은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모래와 성분이 유사합니다. 물론 패널을 제조할 때 셀과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소량의 납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납 함량은 0.009에서 0.02% 수준으로 관련 환경 기준치인 0.1%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도 결국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상 태양광 패널 세척에는 빗물이나 지하수, 수돗물 등이 사용되며 현재 국내에서 패널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는 총 3개인데 모두 중성 세제이거나 미국 노동안전위생국의 유해물질 제한 지침 인증을 받은 것들입니다. 특히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는 정부 안전 기준인 833밀리가우스 대비 1% 미만입니다. 여기에 산림환경 훼손과 관련된 이슈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산지 태양광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서 산림 지역 태양광 허가 면적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연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가 보완되면서 산지 태양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실제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8년 2,443헥타르에서 2020년 238헥타르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산지 개발 행위 준공 필증 제출 및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산지 중간 복구 미이행 시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등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2027년께 그리드 패리티가 일어날 전망이라면서 주요국들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